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의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 도청이 중용기 점령전 점령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딧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회의실, 2층 침실, 2층 승무원 대기실, 지하 싸움 적재실 이렇게 되어 있고, 툴팁에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아니라 2층, 그리고 지하는 1층입니다. 먼저 2층 회의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그니까, 인질전과 방해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리인포스 하는 위치, 비슷하구요. 여기 두 개, 여기도 다 막으시고, 여기도 다 막으시는 게 낫습니다. 확실히 점령전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미라가 블랙미러로 여기 막아주고, 여기 해주면은, 그니까, 밴딧도 같이 해준다면은, 확실히, 그니까, 상대방이, 여기를 뚫는 거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위아래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따로 뭐 설명을 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설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설치, 여기 하나 설치, 저기 문 앞에 여기 하나 설치를 해두고, 그것 말고는 일단 점령 위치라서, 네, 대부분 어차피 위에 있어도 어차피 밑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 죽인다면 몰라도, 물론 자칼 같은 경우에는 로밍 다니는 친구들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2층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당연히 리인포스 해주셔야 되고요. 이외에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리인포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캐슬이 막아놨다면은 여기에 클러스터를 박아가지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클러스터 다 막을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좋고요. 여기도, 여긴 뚫어놓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퓨즈가 클러스터를 설치 못하게끔 아예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는 애들도 이렇게 잡아버리고 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추천은 여길 막아버리고 여기는 그 클러스터 못 넣게 그냥 다 뚫어버리고,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아요. 대신에 여기는 그 이쪽에만, 그러니까 신호품 저장실에만 블랙미러 설치해 주시고, 여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는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뭐 CCTV 설치하는 거 여기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 안쪽도 괜찮아요. 여기 이런데도 괜찮아요. 그거 이외에 조심해야 될 게 글라즈 정도 되겠네요. 글라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밖에서 쏴야지만, 그러니까 밖이나 아니면 스나이핑 지점에서 쏴야지만 여기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시야가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앞쪽 방, 집무실 방에도 보입니다. 당연히 집무실 방에도 여기까지 보입니다. 거의 3개, 4개쯤 달려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은 모르거나 아니면은 엎드려 있으면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잘 하시고요. 그것 말고는 딱히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어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회의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대통령 침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안 고쳐주나 모르겠네요. 통일을 안 해주네. 인게임에서는 2층으로 되어있고, 저기 맵 선택할 때는 1층으로 되어있고. 네, 일단 네, 대통령 침실입니다. 인질과 똑같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원 왼쪽에다가 미라, 블랙미러 설치해주시고, 여기는 뚫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점령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도 위에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충격수를 타는 뚫어줍니다. 그러니까 구멍,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구멍을 뚫는 거죠. 인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지 않고 농성을 해도 어차피 퓨즈가 클러스터를 박으면은 어차피 인질한테 데미지 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점령에서는 이렇게 뚫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긴 막지도 뚫지도 않습니다. 여긴 뚫어주고요. 충격수류탄으로. 네, 여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블랙미러 밑에 설치해줍니다. 앉아서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 전에 리인포스 하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딱 여기만, 여기 하나 리인포스 할 공간만 여기, 그러니까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거 위에 뮤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건 말고는 밴딧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블랙미러 밑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블랙미러인 쪽에다 다 설치해 주시고 여기도 뚫어 놓습니다. 웬만하면 뚫어 놓고요. 그러니까 뚫어 놓는 이유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설치를 하는 게 보여요. 물론 상대도 구멍을 보겠지만 일단은 수비팀에 펄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어디에 위치한지 핑 찍어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외에는 더 말씀드릴 만한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만약에, 그니까 공격팀이 브레이크 뚫어놓고, 그니까 앞쪽에 블랙미러 본다면은 상당히 수비팀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그니까 공격팀이 웬만하면 전부 다 어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비팀 입장에서는 예거나 밴딧 말고는, 그니까 제가 지금 샷건을 들었긴 한데 밴딧 말고는 못 봐요. 그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도 리인포스 해주시는 거, 그니까 할수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아마 두명 정도 들 거고, 다섯, 위에 여기 리인포스까지 다섯, 2명, 3명, 여기 리인포스까지 3명, 나머지 한 명이 여기 가지고 여기 리인포스 해주면은 딱 맞겠네요. 정말 딱 맞겠네요. 그리고 글라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통로이기 때문에 글라즈가 되게 좋아요. 그니까 이 자리가 걸리면 글라즈가 여기 날개에서 그냥 그 통로로 가는 사람들 쏘기만 해도 충분히, 그니까 1인분은 먹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니까 이 통로, 그니까 한 여기까지, 그니까 몸안 드러내는 게 좋고요. 딱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는, 그니까 살짝 안 보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3층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카베이라, 펄스, 발키리 같은 친구들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뭐 점령방 안에는 닭이나 룩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 게 되게 나아요. 에코도 괜찮고요. 에코가 특히나 더 괜찮긴 하죠. 에코가 여기 블랙미러 설치하고 깨지 않고 한다면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거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블랙미러 설치하고, 그니까 적군이 여기 뒤에서 브레이키 누르면은 깨지는 거, 가스통 깨지는 거를 고쳤다면은 여기에서 에코가, 그니까 여기 이쪽 위에다가 그거 요괴 드론 설치해놓고 여기에서 하다가 나와서 쏘는 거 괜찮은데, 네,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침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월샷 되긴 한데 월샷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니까 월샷은 공격팀 입장에서만 월샷 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공격팀 입장에서도 탄창 되게 아끼시는 거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승무원 대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승무원 대기실입니다. 앞에 당연히 침실이 있었죠. 침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아래 뚫리고요. 여기 위에 트랩도 있습니다. 여기 탭도 있고요. 여기 당연히 다 뚫립니다. 네, 밑에는 트랩도 있고요.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자면, 여기 리인포스 하나, 여기도 리인포스 하나, 여기만 하나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거 트랩도 뚫어져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되고요. 리인포스 하나, 둘, 셋, 넷, 여긴 뚫어주고요. 그니까 여기 침대가 막아주기 때문에 여긴 뚫어주는 게 좋아요. 여긴 뚫어주고요. 여기는 막아줍니다. 그니까 여기는 막아줍니다. 원 포함해서 여기만 해주고, 여기는 충격수를 잘 뚫어주시고. 트랩도어는 부수거나 안 부수거나 케바케인데, 트랩도어를 계속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몰라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뚫어주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를 뚫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좀더 크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뚫어주고 들어오면은
건너서 여기도 뚫어주면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뒤치기도 당연히 할 수 있고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는 여기다 설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아니면은 글라즈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 픽에 글라즈가 있다 한다면은 여기다 설치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 설치해서 본다면은 이렇게 보내면은 그러니까 몸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 반대편 날개에서 글라즈 있는 지점에서 여기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사용하는 의미로 여기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여기를 뚫어버린다면 좀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여기 위에도 클러스터 박힐 거예요. 여기 클러스터 박히고 저기 앞에 클러스터 박히고 통로 쪽에 하나, 이쪽 통로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총 그러니까 앞뒤로 두 개씩 박힐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당연히 3층에 카베이라, 펄스나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건 말고는 네, 딱히 뭐 밴드잇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블랙미러 쪽에다가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블랙미러 하나는 여기다 하나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하시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위아 어디로 가는지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뚫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블랙미러 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여기 블랙미러 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사다리 내려왔으면은 보이거든요. 그니까 상대방 사다리 내려왔으면은 보여요. 어찌됐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어져가지고 블랙미러 보고 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좀 애매하겠죠. 여기 아마 뚫려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리인포스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건 말고는 뮤트 같은 경우에는 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뮤트는 여기 하나 마찬가지로 이쪽에 두 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 두 개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쪽으로 달려오셔서 여기 두 개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계단 밑에 하나 두셔도 돼요. 계단 밑에 이쪽에 하나 두셔도 돼요. 이쪽에 이렇게 두 개 두시고 아마 어차피 리인포스 하면서 그러니까 아군이 잡아줄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온 드론은 이제 트랩도어도 부서지면은 어차피 오는 길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와도 여기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안 찍혀요. 점령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뭐 솔직히 뭐 점령 안 찍혀도 뭐 다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뭐 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승무원 대기실은. 네, 대통령 전용기 점령 전 마지막 맵인, 네, 마지막 위치인 수화물 적재실 1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비행기 맵에서는 1층, 2층, 3층이 있고 지하는 없어요. 지하는, 네, 없는 거예요. 나침반에도 1층으로 되어 있죠. 네, 점령이기 때문에 리인포스 살짝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살짝 해준다는 게 의미가 여기 그니까 하나는 뚫어주는 게 좋아요. 하나는 그니까 이쪽이던 아니면은 가운데던 아니면은 이쪽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세 개인가 두 개 들거든요. 여기 때문에 어찌됐던 가운데 하나 추천드려요. 왼 양옆으로 리인포스 해주시고요. 당연히 여기 위에 트랩도어 있으니까 트랩도어 막아주셔야 되고 여기도 리인포스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여긴 뚫고요. 차라리 여긴 뚫어버리고 여기는 리인포스 다 해주시고 여기 블랙미러 그러니까 블랙미러를 그러니까 기역자로 보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되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여기 한번 꽂히면은 애들이 바로 위로 오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훨씬 더 오기가 쉬워요. 뒤쪽보다는 뒤쪽은 그러니까 양옆으로도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쪽에서 SMC 들고 보시면은 그냥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저쪽 기득자 부분에다가 블랙미러 설치 다 하시고 여긴 뚫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세요. 여기를 막고 아니면 여기다 블랙미러 설치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 있으려면은 그니까 밴딧이 그거를 잘해줘야 돼요. 그니까 장난질을 잘해줘야 돼요. 밴딧이 장난질을 잘해주고 여기에 블랙미러 설치해주시고 여기도 블랙미러 설치해주시면은 딱 맞아요. 그니까 여기에 닭이 있고 여기에 미라가 있고 여기에 밴딧이 있으면 딱 맞아요. 여기 트랩도어 당연히 막으셔야 되고요. 카베이라 아니면은 펄스가 여기 막아주셔야 되고요. 카베이라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막아주시면 되고 여기 뭐 룩이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 여기 뚫어가지고 정문 보고 있고 룩도 일단은 어콕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위치라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뭐 에코가 여기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가 그니까 엎드려 있으면서 쏘면 그니까 엎드려 있으면서 그니까 이쪽 넘어서 엎드려 있으면서 여기 드론으로 쏘면서 일어서서 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말고는 일단은 위쪽에 다 뚫리니까 클러스터 주의하시고요. 그니까 여기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클러스터 막기 위함이에요. 클러스터에 안 맞으려고 여기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요. 물론 이쪽에도 클러스터를 박을 수 있긴 해요. 여기 위에 뚫리기 때문에. 네. 그것 말고는 이쪽 위치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로밍 다 다니고 카베라 여기 위치한 것도 괜찮아요. 카베라가 곤총에서 여기 능력 쓰고 쏘면은 여기도 99 데미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위치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샷건 쏘고 여기도 샷건 쏘고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카베라가 2층 다 돌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기 뒤치기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막는다는 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를 블랙미러 여기도 블랙미러 그러니까 여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시작하기 좀 애매해요. 시작하기 딱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넣는 거고요. 여기를 넣는 이유가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놓는 게 더 좋고요. 애초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에코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에코가 여기 처리해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고 네 일단은 점령! 네, 점령의 위치는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